자, 그럼 예제 삼아서 몇 가지 언어들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서 이 디렉토리에서 new 파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hello.py 파이썬 파일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파이썬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print hello world 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킬 때는 이걸 클릭해서 이 중에서 터미널 그 다음에 이 터미널에서 python 그리고 hello.py 하고서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python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hello.py라는 저 python 프로그램이 코드가 해석이 돼서 그 결과인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루비를 작성했다. 그럼 여기서 클릭해서 new 파일 ruby.rb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서 put hello world 이렇게 한 후에 ruby hello.rb 이름을 제가 좀 헷갈렸네요. hello로 바꿉시다. 자, hello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똑같이 실행이 되죠. 그럼 한번 파이썬과 루비를 한번 여기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에서 new 파일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hello.py 파이썬의 확장자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다 print hello world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킬 때는 터미널로 실행을 시키면 제일 편하죠. 터미널을 실행시키고 파이썬 hello.py 그럼 hello world가 잘 출력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new 파일을 해서 이번에는 hello ruby rb 그리고 print hello world 자, ruby hello.rb 실행이 되고 그리고 javascript hello.js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onsole.log hello world 하고서 노드에 hello.js 이렇게 하면 hello world가 실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언어들을 기본적으로 동작시켜보는 모습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뭐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실용적인 예제를 사용을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에 따라서 동작시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